나는야 천재 농구 선수인 강백호. 뭐 얼굴은 조금 안 닮은 것 같은데. 닮았나요? 완전 닮았는데요? 그 채치스 말과 있던데 그 울보 그 키 엄청 크고. 변덕규? 네 변덕규. 저 되게 순수하고 뭐 무서운 사람 아닙니다. 네. 네, 감사합니다. 오늘 보니까 한 네. 한 1,000명 넘게 들어온 것 같은데요? 이제 갑자기 이거 저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당연히 최승민 선수 아닙니다. 저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많이 엄청 오시더라고요. 경기 끝나고 사인과 네. 셀카를 1시간 동안 찍어주실 정도로. 네. 승민 선수 신장이 어떻게 되죠? 제가 맨발로 191입니다 191이요? 네. 강백호보다 한 3cm 크고 네. 모든 남자들이 부러워할 만한 체형. 아닙니다. 아니 이렇게 부끄러운 성격이었어요? 네. 인기를 실감하세요? 아, 당연히 실감은 하죠. 밖에서는 제가 저번에 영등포 타임 스케점 거기 갔었는데 거기 막 식당 알바분들 막 사진 찍어달라 하시고 막 서가인쿡 알바생들 막 달려와가지고 갑자기 그거 막 사진 찍어달라 하시고 네. 막. 왼손은 거들 뿐. 헤어스타일을 네. 강백호처럼 이 색깔로 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세요? 저희가 동계훈련을 갔을 때 코치님께서 저희 영화 좀 보라고 극장판 슬램덩크를 그래서 저희가 보러 가서 딱 강백호를 봤었는데 너무 멋있던 거예요. 그렇죠 네. 당연히 제가 그때 솔직히 머리도 자를 생각이 있었거든요. 근데 이제 강백호를 보고 아 이건 해야 되겠다 너무 멋있어가지고 그래서 바로 머리 잘랐던 걸로. 농구를 좋아하세요? 무척 좋아합니다. 농구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실제 강백호가 좀 비슷했다 이런. 저도 이게 너무 아니요? 놀랐어요. 아 맞아요? 네 맞아요. 오 그래요? 왜? 저희 어머니가 러시아 분이신데 그래서 러시아에서 조금 살다가 3학년 말 때쯤에 한국에 왔어요. 그래서 한국에서 매산초등학교라고 학교를 다녔는데 제가 짝사랑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어떤 한 친구가 농구를 하기 위해서 매선초등학교로 전화를 와요. 그래서 이제 농구부는 이제 운동장에 다 일렬로 서 있고 그렇죠. 학생들은 이제 다 온 거예요. 근데 그 제가 짝사랑 여자가 에. 조그만한 칠판에다가 우유 빛깔 땡땡땡 그 친구를 막 응원한다고 해가지고 보고 옆에서 부글부글하죠. 와. 그날 그 서태웅 선수의 모습은 지금도 눈에 선한 거예요. 바로 집으로 달려가서 어머니, 아버지한테 농구 시켜달라고. 아 진짜 제발 시켜달라고. 여자친구는 지금 한국생명에서 배구로 활동하고 있어요. 김다은. 김다은 선수요? 네. 이번에 이번에 국대 됐어요. 아 여기 왔어요. 왔죠? 네. 키토 강백호 전에부터 네. 사귀셨던 건데 네. 강백호 되고 나서의 반응에 대해서 어떻게 알았어요? 빨리 머리 검은색으로 다시 하려고. 왜요? 다은이도 많이 여자니까 좀 그래도 조금 질투는 좀 있죠. 아 그것 때문이에요? 네 그래도 많이 응원해주고 있어요. 좋다. 근데 너무 나대진 말아라. 아 선수니까 네. 그런 말 할 수 있겠네요. 네. 俺にとって 바스켓だけが 生きる 支えだった. 슬램덩크에서 가장 좋아하는 장면 같은 게 있으세요? 극장판에 그 백호가 몸싸움하다가 허리 좀 막 삐끗하거든요. 맞아. 근데 그거를 네. 신경도 안 쓰고 팀을 위해서 계속 뛴다고 그런 순간이... 네, 투지가 그때 제일 인상 깊었습니다. 제가 워낙 아무래도 몸 부딪히는 거랑 이런 게 너무 좋아해가지고 부딪히고 막 넘어지고 막 저 허공에서 부딪히고 이런 게 너무 좋아요. 그냥 마음이 두근두근거리고. 강백호를 보면 닮은 것 같아요? 본인이 봐도? 뭐 얼굴은 조금 안 닮은 것 같은데. 안 닮았다고요? 닮았나요? 완전 닮았는데요? 몸도 그렇고 점프만 빼고. 어머니께서 아무래도 되게 미녀신가 봐요. 네 그쵸. 러시아잖아. 플레이 레모는 강백호인데 네. 실제 플레이 스타일은 서태웅 같다고. 아이. 서태웅 같지 않? 아 좀 다르죠? 서태웅은 너무 잘하고 조한이 선수가 좀 서태웅 같던데요?
환희는 태섭이고. 아, 그쵸, 그쵸, 그쵸. 상우가 이제 아, 좀 그나마 어, 서태웅? 어, 저기, 페디가? 네, 채치수. 채치수 말고 있던데, 그 울보. 그 키 엄청 크고. 아, 변덕규? 네, 변덕규. 아, 근데 페디 선수 진짜 잘하더라. 네, 잘하죠. 진짜 약간 북상 보는 느낌이. 네. 아, 같은 팀 선수들은 반응이 어때요? 아, 뭐, 처음에 장난으로 좀 인기가 좀 올라갔으니까 일부러 더 옆에 막 붙어 있는다고, 막 카메라 잡힌다, 약간 그렇게 장난으로 그냥. 스킨 옆에 있어야 되겠다. 네, 네. 플레이 스타일도 완전히 강백호 같은 있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. 어떤 스타일로 농구를 하세요? 뭐 리바운드나 뭐 궂은 일, 가끔씩 미들레인지 이렇게 하는 선수인데, 아무래도 요즘 갑자기 인기도 막 늘고 해가지고 슛 하나 쏠 때마다 약간 좀. 마음이 떨리고 그래가지고 아 이걸 빨리 제가 캐치해서 빨리 적응을 해야 되는데 아직 그게 힘든 것 같아요. 최근에 이제 인기가 워낙 높아지고 이러다 보니 관심이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걱정하시는 분들도 사실 있을 것도 같거든요.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는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좀 지금 초반이다 보니까 있기야 있지만 자신감은 갖되 겸손하는 마음으로 계속 열심히 운동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. 생각하고 있는 목표가 뭐예요? 아무래도 KBL 잘 가는 거죠. 끝까지 버텨내고 싶습니다. 팬들에게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. 싸가지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도 많이들 하시고 뭐 무섭다고 하시는데 저 되게 순수하고 뭐 사람 아닙니다. 네. 밖에서 보셨을 때 무서워하지 마시고 언제든 와서 뭐 사진 찍어달라고 하시면 제가 언제든지 찍어드릴 테니까 많이 와주세요. 네.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.